저는 배추전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들겨요. 칼로. 칼이 부분으로 이렇게 두들겨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빨리 익겠죠? 그러면 쫙 펴져요. 쫙 펴지면서 이 부분이 부드러워져서 훨씬 더 맛있겠죠? 빨리 익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칼집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들기셔도 되고. 나는 이제 등으로 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돼요. 칼집을. 우리 문어 칼집 넣듯이 칼집 이렇게 넣어주면 펴져요. 이거는 살짝, 끝만 이렇게 살짝 펴주고. 간단하죠?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양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밀가루를 쓰는데, 밀가루 종이컵 한 컵에 이게 쇠고기 다시다예요. 쇠고기 다시다로 간을 해요. 그리고 물은 종이컵 조금, 물은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부어가면서 이렇게 개요. 개가면서 양을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다가 뭘 넣냐? 참깨를, 깨복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넣어요. 많이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고, 좋아요. 보시면, 되직하게, 물은 조금 더 넣었어요. 되직하게. 기름 두르고, 불 올리고, 센 불로 하지 말고 약한 불로 해서 뒤집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살짝 되게 하니까 이렇게 입혔는 게안 벗겨지죠, 그죠? 네, 이거 처음 해봐요. 배추 전에다가 이제 다 구웠는데 여기다가 치즈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반 접었습니다. 치즈가 녹도록. 그러면 치즈가 녹겠죠? 뒤집었습니다. 다 익은 거라서 치즈만 녹으면 돼요.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제목은 치즈 품은 배추전. 치즈가 다 녹았죠? 치즈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맛의 차이가 어떤가요? 치즈 든 거는 고소하고, 안안 들어간 들어간 거는 밍밍하다. 네.